신청을 안 해도 불러드립니다. 본격 막말의 GFC 라이브 쇼 사랑의 가수 센터. 자, 사랑의 콜센터 우리 텐션 남매 오늘도 함께합니다. 수현 OPP 랄라. 네, 안녕하세요, 랄라입니다. 네, 아유, 여러분.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키스 리더 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스페셜 게스트가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맞습니다. 한 분이 아니에요. 네 분이 오셨어요. 와, 무려. 불타는 트럼의 꽃미남 4인방이 그룹을 결성했다고 하는군요. 자, 아이돌은 BTS, 트로트는 BT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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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타는 F4.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F4다. 안녕하십니까. 뭐 팀 인사 있을 거 아니에요. 팀 인사. 아, 팀 인사요. 자, 자, 준비. 마이크 자, 준비. 어, 둘 셋이었어. 아, 어. 네, 둘 셋이었어요. 둘 셋 폼나게 가자. 안녕하세요. 불타는 F4입니다. 노래로 드디어 맞았어. 어... 좋았어. 아, 첫 맞은 인사군요. 인사가 처음으로 맞았어. 체크가 아, 네. 좀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한 분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한 분. 예. 잘생긴 순으로 인사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안녕하십니까, 귀여운 상남자 불타는 트롯맨.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할게요. 예. 어? 네. 안녕하세요, 귀여운 상남자 불타는 F4의 둘째 민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수현이 두 명이네. 아, 제 차례예요? 아, 네, 안녕하세요, F4 마티형 김중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비타민 활력소 아미노산 유산균 담당 박민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타는 F4 공식 감칠맛 담당하고 있는 공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끝났죠 이제? 네, 끝났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기네요. 소개가 길어. 소개가 길어. 예, 그러니까 그룹 소개가 어떻게 다 결성된 그룹인지 간단하게 좀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떠들어 주십시오. 네, 리더 김중현 형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맞죠, 한번. 아, 네, 이게 그 이제 수많은 트로트 오디션 경연이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거기서 뽑힌 이제 결승 멤버들끼리 유닛 활동을 했던 이력이 아직 한 번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 거 같네, 그러고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맞아. 탑 세븐 중에서 이제 동생 라인 이렇게 네 명을 따로 이제 선별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예, 유닛이 이렇게 결성이 되었습니다. 예, 이름이 왜요? 좀 민망하긴 한데요. 네. 아, 왜? 너 너무 멋있어. 아니, F4 하면은 보통 그렇죠. 그 옛날에 유명했던 드라마 이제 그 F4를 그렇죠. 연상을 꽃미남, 할 텐데 그래서 구준표. F4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구준표는 누가 맡고 있나요? 김중현입니다. 아, 네. 오, 정해져 오. 있네. 역할이 아, 있네. 아, 포지션이 정해져 있어요. 역할이 오. 있어. 이민호. 네. 안녕하세요, 구준표 김중현입니다. 진짜 이렇게 한다고? 좋아. 와. 혹시 여쭤보실까 봐서 말씀드리지만 나머지 세 명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준표만. 네, 구준표만. 구준표만. 일단 구준표만. 네, 알겠습니다. 와. 첫 번째 앨범을 내셨네요, 이번에 팀을 결성하신지. 네, 맞습니다. 저희 노래 홍보하시죠. 저희 노래 세 곡 꽉꽉 눌러 담았고요. 첫 번째 곡은요, 저희가 선공개를 했던 인생 극장이라는 곡이 있었습니다. 그 노래는 저희 정경천 선생님, 이건우 작사가님 이렇게 만들어 주신 저희 정통 트로트 곡이었습니다. 네, 1번 트랙이죠. 1번 트랙. 1번 트랙. 네, 타이틀곡. 그다음 타이틀곡은 수현이 형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저요? 아, 저도 수현이라서요. 헷갈려. 당황했어요. 네. 설명해 줄 알았네. 여기 F4 민수현 형님께서. 네. 민수현 님. 네, 나이스맨의 소개는 제 담당이라서요, 훈 씨. 네, 맞습니다. 네, 그 나이스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락을 베이스로 기반으로 해서 템포가 상당히 빠르고요, 중독성이 상당히 강한 멜로디를 이렇게 삽입을 시켜서 정말 신나는 댄스 트로트 곡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댄트. 네. 댄스 트로트 장르이네요. 네, 또 세 번째 트랙은 이제 저희가 다 같이 뭉쳐서 발라드 노래를 한번 내보자라는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팬분들을 위한. 그런 네, 팬송이죠. 네, 정말 가사가 아름다운 가사말이 네. 담겨 있는 발라드 트롯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이 뭐죠? 나의 연인, 나의 사랑. 여러분 연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떠오르는 축가곡으로 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우리 이 코너를 방청객 없이 녹음을 하는데 오늘은 F4의 팬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 자리를 하신 것 같아요. 엄청 나요 지금. 수현이 팬도 몇 명 오셨고. 네, 감사합니다. 꽉 찼어.
왔어 지금. 날날 팬도 오셨죠? 오, 가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팬입니다. 오, 정말 인기란. 뭐 챌린지 같은 것도 있나요? 있습니다. 예, 예. 나이스맨 챌린지 있습니다. 어떤 안무예요? 어떤 부분에? 정말 좋아라 하는 안무인데요. 네, 마이크를 잘 대고 가십시오. 네, 네. 아, 그 보여주세요. 그럴까요? 그러면은 가장 춤을 잘 추는 네. 우리 김중. 아니요, 민수 씨가 보여주세요. 네. 저희가 불러드릴 테니까. 네. 제가 좋아요, 좋아요. 앞에서. 제가 제일 춤을 못 추거든요. 아니요, 괜찮아. 하나, 둘, 셋 하면 모든 게부터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모든 게 좋아, 좋아, 좋아라. 여기요. 완전 좋아라. 어디 가든 당당히 사는 거야. 나 들었어. 너 춤이 들었어. 쌍따봉으로. 잘 추시는데요. 쌍따봉으로 아주 그냥. 춤이 들었어. 이게 보니까 노래들이 다 에너지가 있다. 있네 있네. 오.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자 이제 공연도 앞두고 있네요. 탑 세븐 콘서트가 계속 진행 중인데 어디 어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11월 25일부터 다시 부산, 창원, 광주, 청주, 인천, 대구, 성남. 정말 전국을 다시 한번 네, 전국이네요. 네, 전국 투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와, 네, 팬 여러분들 장난 아니겠네요, 그죠? 네. 콘서트에서 가장 반응 좋은 무대는 뭐예요? 노래나? 사실 개인 곡도 너무 좋지만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또 이제 트로트 메들리도 다양하게 보여드리고 있고 맞아요. 마지막에는 이제 트로트뿐만이 아니라 90년대 댄스 메들리부터 해서 굉장히 또 장르가 이렇게 제한되지 않고 다양하게 보여드리고 있어서 뭘 좋아하실지 좋아하는... 몰라서 네. 다 준비한 거예요. 네. 네. 종합 선물 세트 콘서트라고 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이제는 F4로 단독 콘서트를 하셔야죠.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와 여기서 불타는 F4가 특별히 네. 신곡 뭐 나이스맨을 라이브로 라이브 해야죠. 나겠습니다. 노래는 라이브죠. 그쵸. 라이브로. 오. 팬 서비스가. 준비됐나요? 네. 네. 오케이. 자, 불타는 됐습니다. F4의 타이틀곡 나이스맨 박수로 청해드립니다. 후! 나이스. 텐션 올려. 텐션 올려. 뭐래도 잘 돼. 지금도 어딜 가면 눈길을 끄는 남자. 그래서 난 모든 걸 가진 그런 행복한 남자라오. 한때는 나도 힘들어 울곤 했어. 오늘부터 그단 힘을 내보자. 아 고민은 너 앞으로 가자. 남자의 삶에 정답은 없으니까 폭나게 가자. 가진 건 없어도 배불출하는 남자. Bravo my life. 사는 게 뭐인 날 웃어버리자. 모든 게 좋아 좋아 좋아라. 완전 좋아라. 어딜 가든 당당히 사는 거야. 스스로 정하는 게 인생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이제는 나도 하늘을 날아볼까. 잘 나가는 인생 지금부터야. 아 사랑은 식지만 않자. 남자의 삶에 정답은 없으니까 봄나게 가자. 가진 건 없어도 베풀 줄 아는 남자. Bravo my life. 사는 게 뭐 있나 웃어버리자. 모든 게 좋아 좋아 좋아라. 완전 좋아라. 어딜 가든 당당히 사는 거야.
찢었다 찢었다. 야. 오, 라이브가 이 정도면은 노래 좋네. 신나네요. 신난다 신난다. 같이 부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어, 처음 듣는데 이 정도면은 어, 노래방 가면 진짜 작살나겠는데요. 담배 형님 말씀대로 이 에너지가 같이 그렇죠? 부르니까 같이 막 부르니까. 확 압도되는. 어, 너무 잘 들었어. 선배님들이 보시기에 노래 어떤지 한번 지금 저희가 꼭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방금 아, 얘기했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한번 더 듣고 싶어가지고 네, 너무 신나고 네, 네, 네. 너무 좋아요. 예. 네, 그죠. 너무 좋아. 너무 잘했고 멋있어요. 그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문자 보냈어요? 네네. 2427님. 네. 오빠들 연골 없어질 때까지 춤춰주세요. 나이스맨 대박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3472님. 라이브는 불타는 F4다. 얼굴 대고 노래 되는 불타는 F4. 감사합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298 하나님 나이스맨 대박 났으면 좋겠어요. 건강 챙기시면서 노래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어, 중간 중간에 이런 깨알 안무 같은 게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귀여우세요. 노래는 멋있고 안무는 귀엽고. 그러니까 매력 있는 거예요. 어. 자꾸 보고 싶어지잖아. 그러니까요. 펭귄 춤 말씀하신 거. 네, 포인트 한 번 있죠. 그것도 귀엽고 이렇게 잠깐에 이렇게 숙였다가 일어나는 것도 귀엽고. 어. 네, 맞아요. 아, 다 보셨구나. 아, 그럼요. 계속 봤죠. 예, 게스트인데 봐야죠. 어떻게 안 보면. 정말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봐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어, 자, 아, 우리 F4를 모시고 사랑의 콜센터 코너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코너는 따로 신청을 받지 않고요. 문자 게시판을 뒤져서 아무 문자를 뽑아서 즉석으로 전화를 걸어드리고 노래를 들어야 되는 곧단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전화를 받고 저희의 라이브를 끝까지 들으시면 선물 있죠. 바로 1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이 갑니다. 빠밤. 빠밤. 허허. 하지만 저희 노래를 끝까지 안 들으시고 끊어버리신다? 그렇다면 백화점 상품권은 날아갑니다. 미션 네. 실패예요. 완전 랜덤으로 저희가 전화를 거는 그럼, 거라서. 그럼 서프라이즈이기 때문에. 네. 자 이제 후기 문자. 저희가 좋아하는 후기 문자 하나 왔는데 우리 수윤 씨가 읽어주세요. 네. 0798님. 랄랄 씨랑 2kg 감량 통화했던 청취자입니다. 아 맞아요. 예. 전화 연결인데도 무지 떨려서 제가 뭔 말하는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랄랄 씨랑 균디 골든 차일드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청취율 1등 방송이라서 전문 사연꾼들 에피소드 부자들만 당첨되는 줄 알았는데 저처럼 평범한 사람에게도 전화가 오는군요. 아, 그럼요. 네, 청취율 조사는 끝났지만 컬투쇼 바이럴 입소문은 계속 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아오. 여기 랄랄 씨랑 균디 골든 차일드 저번 주 골든 차일드 친구들 수연 아, 그때 왜 빠졌어? 전 없잖아요. 어, 수연만 없네. 어, 수연이가 문자를 읽어줬어요. 그래도 어허. 네, 괜찮아요. 우리 수연은 뭐예요? 상품 하나 더 줘. 상품 한 번 더? 선물로 혼쭐을 내줘. 제가 선물 드려서 저 기억하게 만들겠습니다. 좋은 거 진짜 뽑아드릴게요. 전화 안 끊으셔가지고. 오케이 선물 레깅스. 레깅스. 겨울에 너무 좋지. 레깅스 좋지. 필요한 선물. 레깅스 보내드릴게요. 예, 2kg 감량했으니까 레깅스 아주 쫙 껴 입으시면 너무 좋죠. 따뜻하지 겨울이니까 이제. 자 사랑의 콜센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랄라. 사랑하자. 어떤 노래를 준비했나요, 랄라? 저는. 오늘 럼블피쉬의 스마일 어게인을 아 너무 기대된다. 요즘에 웃을 일이 많이 없잖아요. 날도 예. 춥고 어, 집에만 있고 싶고 진짜 웃을 일이 없어. 피식 약간 이렇게 그냥 무심하게라도 웃어야 되는데 웃으라는 내용의 가사더라고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아니 럼블피쉬 노래가 잘 어울려요. 아 좋아요. 몇 번을 해도 그렇죠. 저희가 이 노래는 처음이지만 아 럼블피쉬랑 목소리도 잘 어울린다. 밝은. 어 근데 이게 벌써 신나셨어요. 그려야 돼. 2912님이 랄랄 누나 노래 들을 때마다 럼블피쉬랑 똑같아. 어 그러네. 해보야. 듣는 사람도 그렇게 듣는 네, 거야. 네 이렇게 듣고 계신 거예요. 많이 비슷하게 불러보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후보 문자 읽어볼까요? 네. 5532님 어제 배우 한지민님 팬미팅 다녀왔는데 한지민님하고 결혼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미친 거겠죠? 네, 미친 당연하죠. 겁니다. 당연하죠. 미친 거 맞습니다. 예. 저는 엄마 6384님, 저는 엄마가 덜 떨어졌대요. 왜?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꼭 발 닦고 세수하는 거 보면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왜? 오, 어떻게 발을 닦고 나서 세수를 하니까. 세수가. 발을 닦고 나서 세수를 하시는구나. 어. 세수하고 발 닦아야 되는데 발 닦고 세수하시잖아요. 오. 이분은 발을 얼굴이라고 생각하시네요. 아, 1541님. 어, 내가 보낸 문자로 컬투쇼 마이크 하나는 샀겠다. 한 개를 안 읽어주네. 읽어드렸습니다. 야, 드디어 읽어드렸어요. 이분한테 전화해볼게요. 어 그래요? 이분한테. 어, 좋아. 아니
내가 보낸 문자로 컬투쇼 마이크 하나를 샀겠다며 진짜 많이 보내신 분이에요. 마이크가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이거 근데 진짜 되게 비싸. 전화를 해볼게요. 어,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얼마 썼는지 물어보죠. 오케이. 네. 15412. 자, 무대로 모십니다. 아, 지금 엔지니어 분께서 마이크 하나가 500만 원 정도 한다 그러네요. 이거요? 예. 네. 꽤 비싸네. 그죠? 와, 그럼 몇 통을 보내신 거예요? 조심히 만져야겠네, 이거 마이크. 와. 자, 전화번호 보겠습니다. 11월 8일 수요일 날 2시 29분 57초에 보내신 문자네. 자, 전화가 오는지 모르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약간 문자를 소개 안 해줘서 많이 그 한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삐지신.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끊으시면 안 돼요. 그 라디오에 사연 보내셨잖아요. 내가 보낸 문자로 마이크 하나를 샀겠다. 어떻게 한 번을 안 읽어주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전화를 해봤습니다. 정말 얼마나 문자를 보내셨는지 궁금한데요. 제 전화를 안 끊으시면 백화점 상품권을 드리거든요. 잘한다. 잘한다. 절대 끊으시면 안 됩니다. 노래를 오케이. 불러볼게요. 바쁘신 것 같은데 진짜 근데 끊으시면 안 돼요.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드림. 가자! 안 나오는데 이거? 화가 나도 그랬었지 짜증나도 그랬었고 신세한 탐만 줄줄이 늘어놓기를 수백 번씩 내 사랑엔 답이 없고 내 미래는 캄캄하지 체념은 정말 자, 과연 랄랄은 성공을 했을까요? 이로사 하나님, 내가 보낸 문자로 컬투쇼 마이크 하나 샀겠다. 500만 원 썼단 얘긴데. 500만 원? 얼마 500만 원이나 문자를 보냈을까요? 자, 전화 받아주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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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잘 끊으셨습니다. 성공!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이거 당신의 문자에 한이 있길래 한번 전화를 걸어봤어요. 감사합니다. 여기 컬투쇼인 건 아시죠? 알고 있어요. 네, 제가 토요일 거 지금 녹음하고 있거든요. 노래 불러준 우리 랄라 씨랑 인사 좀 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자를 얼마나 보내셨는데 화가 나셨어요? 궁금해요. 아니, 사연도 많이 보내고 하는데 안 읽어줘가지고. 진짜요? 네. 왜 안 읽혔을까를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아니, 네. 얼마나, 몇 개나 보냈는데요? 25개 정도 보낸 것 같아요. 25개요? 문자는? 아, 사연은 2개 보냈고요. 네. 네. 문자는 문자... 25통? 네. 그게 무슨 500만 원이에요. 500원. 500원이래요. 딱 블루투스 마이크 정도 쓰신 것 같습니다. 아니 네. 그래도 애청자시잖아요. 메가폰 정도나 샀겠다. 메가폰. 너무 서운했던 거야. 이제 전화까지 했잖아. 얼마나 좋아. 그죠? 너무 행복합니다. 일하고 계시나 봐요. 전 끊으실 줄 알았는데. 일하고 있어요. 지금 방송놈들이 안 그래도 번호로 조회를 해봤대요. 1호사 하나님 몇 개의 문자를 보냈는지 방송놈들도 대단해요. 보면 총 70개를 보내셨네요. 그럼 얼마예요? 3,500원을 쓰신 거예요. 3,500원. 오, 많이 쓰셨네. 일단 마이크가 어딨나? 아니 그 라디오에 70통을 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찐 컬투쇼 팬이네. 한 번쯤은 읽어줘야지. 네. 고맙습니다. 사연도 재밌는 거 보냈는데 읽어주세요. 재밌는 거 보냈다고 진짜로? 네. 아, 이 방송놈들이 또 사연까지 네. 읽어본 모양인데요. 아, 재미가 없답니다. 아, 솔직해요. 한번 해주세요. 재밌는 거 하나 얘기. 말로 해주세요. 말로. 네, 말로. 간단하게 한번 해봐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로또를 사서 이제 1등 된 것처럼 6개를 그려놓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나갔는데 모르는 사람이 그걸 보고 1등 된 줄 알고 좋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너무 재밌네요. 아 이거 재밌게 써서 올렸는데. 네, 진짜. 아 그 재밌어요. 아니 그거 한참을 웃었습니다. 본인이, 본인이 꾸며놓은 거예요? 아 제 실화 있었던 이야기를 써서 올렸어요. 어. 예 잘했어요. 네. 찾아볼게요 한번 저희가. 네 한번 읽어주세요. 예. 아니 아니 끊으시면 안 되고요. 제 노래 그래도 네. 끝까지 들어주셨으니까 약속대로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보내드릴게요. 오,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3,500원어치 보내고 10만 원 받는 거예요. 대박이네. 올해 대운이 드신 것 같습니다. 네. 뭐 감사합니다 이런 거. 여보세요? 아, 끊으신 건가요? 안녕. 끊으신 거. 끊으셨어요. 끊으셨어요. 바쁘신 것 같아서. 아, 확실히 10만 약간 먹튀식으로. 저. 그래도 선물을 받으셔야 되는데. 예, 예. 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자. 자 노래 하나 들려드리면서 제가 선물을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 들을까요? 아 우리 그 불타는 F4를 위해서 이 노래를 띄워드릴게요. 팀엑스의 Almost Paradise. 아 F4다 F4. 오늘 어떻게 하필 또 이 노래 대박. 이 노래 대박인데. 아 나 좀 민망해. 아 정말 민망해. 저 지금 소름 돋았어요. 차가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오로롤라 오레이로 이레이로 이어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투시컬 투쇼 오로롤레 오레이로 이레이로 이어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컬투쇼 열라리 4부의 문을 엽니다. 예. 일단은 F4 민수현, 김중현, 박민수, 공훈 씨와 함께 4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긴급한 문자를 날라 시간에 어? 4839 님이요. 임산부인데요. 랄랄치 노래 들으니까 진통화요. 아. 어디 있어요? 4839 님. 4839 님 어디 계세요? 4839 님? 방송할 때 어? 아 방송할 때, 때. 어, 웬일이야 토요일날 방송을 들으면서 문자를 보내신 거구나. 아, 제 노래는 태교하실 때나 임산부들을 들으면 좀 안 좋습니다. 예. 예. 왜 그래요? 잘해요. 아니 아기한테 안 좋아요. 네, 애가 차는 거지 신나서 얼른 차는 거야. 텐션 올라가니까. 자 랄랄랜드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어때요? 네, 아 정신이 사진 하나 잠깐 올렸던 거 봤는데 그거 너무 좋던데. 네, 그 제가 이제 건물을 산 건 아닌데 건물 이제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전체 색깔을 다 칠했어요. 핑크다, 오. 핫핑크. 와우, 사람들이 자꾸 키즈 카페냐고 애들 데리고 온다고 하시는데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네. 있다가 오픈하실 겁니까? 11월 말쯤에 인테리어가 다 될 것 같고요. 1, 2, 3층 그리고 옥상까지 있어가지고 테라스도 있고 마당도 있고 너무 좋습니다. 너무 재밌겠다. 정말. 그럼 우리 저 방송놈들이랑 한번. 회식 삼아 거기서 아 충분해요 정말 집들이 한번 하죠 이제 하죠. 럴럴합니다 공간이 랄랄이 럴럴해요 랄랄이 럴럴해요 지금 랄럴. 충분해요 공간이 좋다 좋다 아지트처럼. 좋다 꼭 가보고 싶네요 랄랄랜드가 본인의 어떤 사옥 개념이죠 네 예, 예. 거기서 촬영도 하고 3년 동안 모은 돈을 다 퍼부었습니다 야, 거기에 사무실도 있고 스튜디오도 있고 놀기도 하고 네 거기서 절대 안 나올 거예요 기대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네 유키스가 소통 어플을 시작했네요. 어? 아, 네, 맞아요. 이거 인기 스타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아, 이게 저도 잘 몰랐거든요. 어머. 이게 요즘 시대 친구분들 있잖아요. 어린 친구, 그러니까 아이돌 분들이 하는 약간 그 깨똑 같은 느낌. 아, 맞아요. 우리 아들도 있지 팬인데. 아, 그걸 해요. 그걸 하더라고요. 네, 이걸 하는데 약간 이게 팬분들이랑 SNS는 그냥 제가 그 올린 글에 이렇게 답글을 달아주는 거고 이거는 약간 1대1로 대화하는 느낌이라 아, 그러니까 더 좋아하겠다. 예. 그래서 저도 좀 더 이게 팬분들이랑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야, 직접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제가 직접. 신기하다. 아, 네. 좋다. 우리 네. 불타는 F4도 소통 업을 시작했잖아요. 아, 저희도 시작을 했습니다. 와. 58? 58. 58 뭐예요? 58. 아, 그 뜻이었어요?
58 그 네일아트 할 때 58 붙인다고 막 하잖아. 아, 그 뜻이었구나. 아, 58이라는 그 앱이 있어요. 네, 앱 이름이에요. 앱. 아~ 앱 이름입니다. 예, 예. 어떤 메시지가 가장 많이 와요? 아침 뭐 먹었어요? 점심 뭐 먹었어요? 제일 중요한 건데. 저녁 뭐 먹었어요?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죠. 맞아요, 맞아요. 아, 일상적인 얘기들이 많이 오는 거 같아요, 확실히. 네. 맞아요. 네. 팬들은 일상을 궁금해하죠. 맞아요. 맞아요. 요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옷의 브랜드를 좋아하느냐, 아, 그런, 그런 개인적인 질문도 취향도 있으시고, 피부가 어떤 스타일이시냐, 약간 선물하려고. 네, 그러시는 것 같아요. 뭐 먹었는지, 네네네. 뭐 입고 다니는지, 네네네. 그리고 아침에 똥은 잘 쌌는지. 이런 게 찐 사랑이야 원래. 오늘 그 문자가 잔뜩 올 것 같아요. 근데 소통이 좀 원활하지가 못한 게 질문을 정말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가 답장을 드리면 일일이 다. 다 그냥 똑같은 답변이 가는 그런 시스템이라 AI처럼 그러니까 누구는 뭐 응가 누셨어요, 누구는 밥 드셨어요 했는데 네, 밥 잘 먹었습니다, 응가 누셨어요 했는데 밥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AI네 AI 네, 맞아요. 아, 그렇게 모든 분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네네. 네, 방금 저희 한 것도 비슷해요. 이런 느낌이라 이게 뭔가 이렇게 진짜 대화하는 느낌을 주려면 이렇게 좀 약간 넓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워요. 아, 그렇구나. 네. 더 짜증 날 것 같아. 아 근데 한 분 한 분 글 올라온 거 다 보고 계시잖아요. 다 보죠. 네, 다 보니까. 진짜 보고는 있다. 예, 네. 그럼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우리 민수 씨는 한문철 변호사랑 콜라보를 한 적이 있다는데요. 아, 네네네. 제가 노래 제목이 노 징징. 징징거리지 말라고. 이게 원래 징징대지마랑 노징징 중에서 고르려다가 어머. 변호사님이 노징징으로 가자 이러셔가지고 노징징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변호사님이랑 콜라보를 할 생각을 했어요? 원래 저희 아버지랑 친분이 있으신데. 아 진짜. 네, 근데 이제 저를 이제 많이 예뻐해 주셔가지고 이제 M본부에서 그 훅 까놓고 말해서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노래를 만들었는데 저랑 같이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감사하게 그래가지고 부르게 됐죠. 가사가 무슨 내용인지 한번 소개해 주세요. 가사 어떤? 이제 각박하고 힘든 세상에 다 똑같은데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모두가 힘든데 징징대지 말고 그냥 살자. 그러니까 공감. 징징대지 마 이런 노래입니다. 불러보죠 보세요. 하나 둘 셋. 징징대지 마. 대지 마. 대지 마. 대지 마. 헤이. 뭐든 해 뭐든 거야. 네, 뭐 이런 이런 노래입니다. 예. 신나는 노래네요. 이 노래가 저희 처음 F4가 같이 만든 노래입니다. 너와 나의 인생의 블랙박스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이딴 가사가 있네. 아 이거는 저랑 한문철 변호사님이 둘이 한 버전에서 변호사님이 하신 거고요. 아, 너와 나의 인생의 블랙박스 몇 대 몇일까요? 막 이런 식으로. 아, 그렇게 하죠. 나와요? 네네네. 저희 노래도 그 초반 인트로에 변호사님 목소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어떤 식으로요? 민수가 잘하는데. 야 거기 너. 너 머리야 너. 야 너 그래 자꾸.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약간 약간 그렇죠. 네 그렇죠. 아~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보고 계시는 그럼. 것 같지 않나요? 아, 네. 그러네 그러네. 아니에요. 안 돼요. 아이고 이런. 2666 지금 방청객이 보내신 문자인데요. 아이브 보는 줄 알아. 보는 줄 알고 왔는데 모르는 오빠들이 있네요. 오늘 알아가세요. 누구 누구세요? 저기 어쩐지 표정이 약간 뚱 어쩐지 표정이 많이 전혀 모르는 얼굴이야. 표정이 많이 안 좋아요. 고등학교 여학생인데 오빠도 아니야. 우리 삼촌뻘이야. 삼촌뻘 오빠 아니야. 이건 엄마가 속인 거 아니에요? 이거 애들 오셨는데 아이브 나온다고 데리고 왔죠. 아이고야. 아이고. 표정이 많이 안 좋은데 어머니. 아이브 노래 하나 불러주세요. 랄랄리. 제가요? 유후 웬데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미안해요. 너도 안 좋아요. 주세요. Starlight. Cause I love it, not more. I love it. 서로를 비춘 바. 아, 기분이 안 좋아요. 그만하세요. 표정이 많이 안 좋아요. 네, 우리 일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랑의 콜센터 두 번째 주자는 수현 오빠. 가자. Let's go, let's go, let's go. 어떤 노래 준비했나요? 저는 오늘 2PM 분들의 오후 2시의 노래 I'll be back. 오! 터미네이터죠. I'll be back. 네. 자, 후보 문자 읽어 주실까요? 우리 F4가 번갈아가면서 하나씩 읽어 주세요. 문자. 네, 7914번 님께서 보내 주셨습니다. 마술사입니다. 요로결석인데 진통제를 먹고 공연을 했습니다. 아이고야. 저 때문에 공연이 멈출 수 없기에 칭찬해 주세요. 요로결석인데 진통제를 먹고. 너무 대단하시. 네. 쉽지 않았을 텐데. 진통제를 드셔도 엄청 아프다는데. 네, 1955님 여성분이신데요. 지난주에 임신 두 줄 확인했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저 이미 아들이 셋이에요. 아하! 다음 달에 성별 확인하는데 꼭 딸이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계획하신 게 아닌 듯한 느낌이죠? 아들 내시면 진짜 셋도 키우기 진짜 힘드실 텐데. 아 여하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형사죠? 진정한 애국자시네요. 예예예. 4477님
다음 주 토요일 여친과 뽀뽀하러 내장산에 갑니다. 뽀뽀하러 내장산까지 가네요? 쭉 읽어주시죠. 네, 저번 주에는 동네 뒷산에서 뽀뽀하려다 싸대기 누구한테 맞았어? 이번에는 예쁜 단풍 구경하면서 무드 좀 잡아보려고요. 성공할 수 있겠죠? 내장산 가면 뭐가 달라지나요? 그러니까. 아니, 산에 숨어서 하시려고 할까요? 아니, 아니 단풍 구경하면서 좀 기분도 좋고 약간 이렇게 좋을 때 뽀뽀하고 싶나 봐. 분위기를 잘 타야 되는데 이분이 좀 아무 때나 막 뽀뽀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싸대기를 맞지. 약간 그런 거 아니야? 밥 같이 먹고 나오면서 뽀뽀. 갑자기? 네, 갑자기. 아직 준비가 안 되는데 한파에 쌈장 찍어 먹고 그랬는데 네, 그쵸 그런 저희 느낌. 트롯 신난 노래 중에 내장산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내가 이 말 할 줄 알았어 혹시 그 이 문자 보내주신 분께서 연배가 좀 있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연배가요? 몇 살이나 됐을까요? 6학년 8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자친구 그러면 여친이라고 안 하죠 아니면 여자친구 자유로운 세상입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뭐 내장산이라는 노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황소녀 불러올 수 있어요? 하나 둘 동력 바람 불어오면 붉게 물든 내장산아 다 좋다 예, 마침 좋다 신난다 노래 단풍 노래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노래 들으면 뽀뽀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노래 들으면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문자로 갈까요? 아 이번에 좀 어렵습니다 네, 내장산에 뽀뽀하러 가는 그 남자분의 네. 마음도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그쵸 I'll be back. I'll be. I'll be back. 임신하신 분도 궁금하고 내장탕 아 내장산 내장탕이라뇨. 내장탕이라뇨. 아 제가 내장탕을 좋아해요. 아, 저도 좋아해요. 준비하신 거 아니겠죠? 날 메뉴 정해지고 좋네요. 자 내장탕이라 어머. 오케이 내장탕 내장산. Go. Let's go. Let's go. 4477님. 이 다음 주니까 11월 4일 날 보냈거든요. 지금 이제 내장산에 갔었을 수도 있습니다. 갔다 왔을 수도 있어요. 과연 어떻게 됐을지. 내장산에서 뽀뽀는 성공하셨나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받으면 좋겠다. 자, 전화 갑니다. 4477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키스의 수현이라고 하는데요. 아, 그 내장산 네. 내장산에 그 뽀뽀하러 여자친구분이랑 갔는데 성공하셨는지 일단 너무 궁금하고요. 근데 왜 뽀뽀하려고 그랬는데 왜 그 얼굴 그 싸재기 마시셨는지 그것도 너무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제가 노래 불러드릴 테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오케이, 뽀뽀 성공 기원을 염원하며 노래 제목 I'll be back 뽀뽀. Let's go. I'll be back. 넌 다시 나를 찾을 거야 그때 다시 내가 올 거야 그 누구도 너를 나보다 사랑할 순 없기에 Let's go!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난 어떡해 하란 말야 네가 도대체 어떻게 이래 난 네가 날 영원히 뽀뽀해줄 거라 믿었단 말야 약속했잖아 영원히 변하지 말자고 우리는 분명 맺어진 짝이라고 분명히 맞다고 네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나를 찾을 거야 그때 다시 내가 올 거야 그 누구도 너를 나보다 사랑할 순 없기에 We'll be back 너는 다시 돌아올 거야 그래서 널 보내는 거야 나는 알아 네가 나 없이 못 산다는 것을 야 노래 너무 잘했어 개사까지 야 맞춤곡이었어 과연 결과가 어떨까요 진짜. 내장산에서 뽀뽀를 성공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나이를 이렇게 나이가 좀 연세가 있으신 분 같기도 목소리가 살짝 그랬는데요 그죠? 네. 자 전화 받아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케이 예. 성공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네. 아니 여기가 어딘지 알고 계세요? 컨트션. 와 정답입니다. 실례지만 이제
왜 뽀뽀를 하려다가 싸대기를 맞았는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선생님? 처음에 저기 한다고 응큼하다고 그래가지고 맞았어요. 응큼하다고 그래서 맞았어요. 응큼하기는 쫙! 이렇게 된 거지. 지금 실례지만 연세를 여쭤봐도 될까요? 좀 많아요. 그래 몇 살이십니까? 45요. 45? 예. 뭐 그 정도면 뭐 많은 나이는 아닌데 45세인데 지금 여자친구랑 내장산에서 과연 뽀뽀는 성공하셨습니까? 성공했습니다. 뽀뽀뽀. 이야. 성공하셨다. 나 노래도 성공, 나이스. 뽀뽀도 성공. 오, 축하드립니다. 내장산. 아 너무 웃겨. 겨우 와. 야 사귄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두 분이? 3년 하고 3년 정도 됐는데 뽀뽀를 이제 성공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 얼마나 얘가 바뀌었어요. 지금 여자친구가 많이 박하네요. 그죠? 여자친구가 예. 어립니까? 나이가 좀 동갑입니까? 많습니까? 저하고 8년 차이 나요. 8년. 위로 아래로. 방청객에서 싸대기 맞게 생겼네. 아니. 아래로죠? 아래로 8살 차이죠? 네. 아, 그러면 37. 37과 45. 오. 예. 제대로 분위기 안 타면 싸대기 맞을만 하죠. 혹시 고향이 충청도세요? 예. 역시. 겁나 여유 있어 불고. 예, 여유 있어. 대답이 여유로우셔. 지금 어디신가요? 지금 같이 저기 왔는데 지금 화장실 갔어요. 어디 가셨어요? 어디? 저 공원에 왔어요. 공원. 아, 공원에 이 평일날 예. 지금 우리가 또 뽀뽀하려고? 1시 26분에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 이 대낮에 공원에서 뭐 하려고요? 아니 뭘 물어봐요. 그걸 왜 물어봐요? 아 너무 정겨워. 아. 알잖아 형 충청도에 아니 궁금해서 그래요 충청도의 정 아니 뭐 하려고 그래요 말 못해요 예 뭐요? 말 못해요 이야 선배님 다 이해해요 거시기해요 아니 그 점심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만난 거 먹어요? 예 빨리 먹어야지 이따가 또 점심 먹고 뽀뽀도 한번 하고 그러세요 하나 갈란가 모르겠네요. 하러 갈란가 모르겠네. 이게 저 토요일 날 방송되는 걸 녹음하고 있는 거니까 토요일 날 꼭 같이 들으세요. 예, 알겠어요. 아 그리고 네. 여자친구한테 네. 한마디 하세요. 빨리. 좋다. 고백을 딱 하고 그거 네. 들려주면 그때 뽀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순이야, 컬투시에서 전화 왔다. 너 뽀뽀. 방소리 말고 대주라 그런다. 방소리지 말고 대주라. 망설이지 말고 뽀뽀해달라. 사랑한다고 해주세요. 빨리. 사랑한다 해야지. 못해요. 아이 좀 해요.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순이. 순이요 순이. 순이야 사랑한다 한번 해요. 큐. 아이고 남사스럽게. 끝까지 안 되시는 분이세요. 고향 간 거 같아. 아니 이거를 성공하면 분명히 토요일 날 뽀뽀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한 번만 해요. 순이야 사랑한다. 큐. 책임져야 돼요. 알았어요. 책임질게요. 큐. 순이야 또 이따 뽀뽀하자. 아 사랑한다가 뽀뽀한다를 충청도는 조금 돌려 말합니다. 네, 아셨어.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네. 네 앞으로도 이쁜 사랑하시고요. 저 수연이 전화. 끝까지 노래 들어주셨으니까 백화점 상품권 10만원 선물 드릴게요. 나는 뭐 뒤에 우리 스케줄 이런 거 말고 이분이랑 계속 통화를 하고 싶어요. 뽀뽀해요 뽀뽀. 여자 순이 씨 화장실 갔다 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큰 거 뭔가 봐요. 예, 잘 기다려요. 네 안 하시고. 예, 화장실 갔다 오면 그냥 확 안아줘요. 힘들었을 테니까. 끊어요. 아, 예,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예. 아 너무 정말 아우 사연 정말 기가 막히게 선택하셨어. 내장산. 잘 골랐네. 네, 잘 골랐습니다. 너무 잘 골랐어요. 네, 아 너무 오늘은 꼭
매일매일 뽀뽀에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그래 진짜요. 예. 정말. 자, 3625님이 수현 씨가 아까 노래 부르면서 춤도 열심히 췄잖아요. 그죠? 수현 님 발놀림이 완전 댄스 가수예요. 댄스 가수예요. 완전 어? 댄스 가수. 댄스 가수. 가수. 댄스 가수.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랄라의 수현은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네, F4만 남아 있어요. 사랑의 컬스에다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불타는 F4. Let's go! 이게 살짝 긴장되죠. 긴장되죠. 내가 몰아칠게. 지금 회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몰아칠 테니까 어. 본격적인 얘기는 형들이. 그렇게 하자. 아 근데 진짜 긴장이 많이 되시는가 봐요. 어. 계속 말씀하세요. 긴장되죠. 그렇습니다. 예. 원래 이렇게 작전을 짜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잘하고 있어요. 내가 해야 돼. 내가 뭐라 쉴 데 없이 몰아치니까 말을 해요. 좋아, 좋아. 말을 해요. 너는 뒤에 몰아. 그렇게 해버려. 자 문자 후보 좀 우리가 읽어 아. 읽어줘. 예. 네. 2730님 1년째 짝사랑 중인데 다음 주에 단둘이 밥 먹기로 했어요. 오. 벌써 떨려요. 아 아니지 그쪽. 짝사랑 끝나길 응원해 줬대요. 아 단둘이 밥 먹기로 했대요. 1년째 짝사랑. 짝사랑인데 아. 단둘이 밥을 먹기. 얼마 떨려. 와우. 오늘 사랑이 싹 트는.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아. 네, 사랑이 싹 트는 사연이 많습니다. 아 내장산을 가면 잘 될 텐데요. 그러니까요. 예. 네 4288님. 엄마랑 지역 김치 봉사활동 갔다가 봉사자들이랑 1만 포기 김동했어요. 만 포기? 1만 포기. 와 1만 포기. 감이 오시나요? 감이 안 오지. 지금은 엄마랑 같이 팩하고 누워서 컬투쇼 들으면서 힐링 중입니다. 킥킥킥 빵빵 터지네요. 11월 11일 날 보내시 1만 포기. 와, 와 엄두도 안 나네요. 봉사활동으로. 처음 들어본 숫자인데 만 포기. 80 포기를 한 2년간 해본 적이 있는데 그것도 힘들어요. 너무 힘들거든요. 1만 포기면 와. 꽤 많아 진짜. 80이. 대단하시네. 와, 와. 좋은 일 하셨네요. 4288님. 그러니까. 다음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예, 하나 읽어주세요. 문자. 9033님 회사 사내 장기자랑 대회에서 통아저씨 춤으로 인기상 받고 칫솔 세트 받았어요. 이제 사내 연애는 꿈도 못 꾸게 되었어요. 아 왜요? 이런 인기남이 될 수 있죠. 이런 게 또 매력 어필이 될 수 있어요. 그럼요. 통치는 매력이죠. 아 이런 분들이 생활력이 좋아요. 자 어디다? 예. 골라주시죠. 아 1만 포기. 1만 포기. 1만 포기. 아니 저는 그 2730님 거 있잖아요. 1년째 짝사랑 중이라는 내용이 지금 짝사랑이 끝나셨을지 지금쯤 그래서 이게 좀 궁금해요. 노래가 어떤 노래죠? 뭐 노래는 일단 박정식 선배님의 멋진 인생. 멋진 인생. 신나는 멋진 인생. 트로트 곡인데요. 그럼 뭐 다 어울리네요. 예, 예, 예. 다 좋은데. 아까 사연 더불어서 좀 뭔가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드리면 좋겠어요. 좋아요. 2730님. 예, 오케이. 예, 오케이. 아, 1만 포기. Let's go. 이칠상훈이 1년째 짝사랑 중인데 다음 주에 단둘이 밥을 먹기로 했어요. 메뉴도 좀 이렇게 정해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11월 5일인데 지금 아직 아 지금 13 저희가 13일날 녹음을 하고 있고 아하 그러네 다음 네. 주에 언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궁금하다. 네. 자 전화 갑니다. 이칠상훈님 자 F4 멘트 준비해 주시고요. 전화 갑니다. 전화 가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불타는 트롯맨의 박민수, 공은, 민수현, 김정희인데요. 아, 그 1년째 짝사랑 중이시라고 들었는데 다음 주 단둘이 밥을 먹기로 하셨다고 맞나요? 이거 근데 놀라셨나 봐. 너무 놀라셨나 보다. 아니 너무 흥분한 거 아니에요? 차분히 너 목소리가 솔톤 이상이었잖아. 잘했네. 다른 분한테 해볼게. 파에 맞춘 건데. 야, 저기요. 저기. 다른 거를 골라볼게요. 1만 포기 가자. 1만 자, 1만 포기 갑시다. 1만 포기 한번 해보자. 1만 포기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김치 봉사활동 갔다가 봉사자들이랑 1만 포기 김장을 하자. 괜찮아. 요거 1만 포기 대단한. 지금보다 조금만 진짜. 낮춰서 한번 해보자. 낮추라고. 4288님.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네요. 제 노래. 무슨 노래요? 사랑한다 사랑이라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불타는 트롯맨 F4라고 하는데요. 그 저번에 1만 포기를 봉사자분들과 김장을 하셨다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혹시 맞으신가요? 네 계속. 아 네 저희가 이제 사연 듣고 저희가 너무 아 멋진 인생을 사시는 것 같아가지고 노래 좀 불러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절대 끊으시면 안 돼요. 근데 노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끝이 바라주세요. 사랑합니다. 좋아. 근데 이건 안 보이실 거야. 아리아리아리 동동 스리스리스리 동동
못하고 못났다고 누가 말했나. 서로 믿고 사랑하면 그것이 멋진 인생.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 만남을 하늘에서 맺어주신 전생연분일세. 아리랑 스리랑 하라리가 났구나. 아리아리 아리동동 스리스리스리 동동. 아름다운 이 세상에 한번 왔다 가는 인생 멋지게 자, 노래는 완벽했습니다. 김장하세. 자, 멋지게 1만 포기 김장하세. 제 대단한 봉사활동을 펼치신 4288님은 서프라이즈한 전화를 끝까지 끊지 않고 성공했을까요? 자, 앉아주시고요. 자, 전화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케이, 성공! 성공! 4288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전화한 걸까요, 저희가? 컬투쇼. 정답입니다. 어떻게 1만 포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몇 분이 하신 거예요, 1만 포기를? 아, 200분 가까이 되는 분들이랑 봉사활동. 아, 200분, 200분에서도 네, 네, 저 혼자 산 게 아니고. 와, 근데 진짜 혼자는 죽어도 못 한죠. 200분이 같이 해도 그것도 힘든 일인데. 네. 늘 이렇게 김치 봉사활동 이런 걸 어머니랑 같이 다니세요? 아, 네, 같이 매년 해마다 다니고 있어요. 와, 진짜 좋은 일 많이 하네. 일단 F4분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노래 멋지게 불러줬잖아요. 에,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불타는 트롯맨에서 탑7으로 네. 마무리가 된 불타는 F4 박민수, 김중현, 민수현, 공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저희를 아실까요? 네, 봤어요. 오, 정말요? 오, 오. 감사드립니다. 정말 멋지신 분이시군요. 예, 우리 랄라 씨하고 수현 씨도 나와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랄라 씨, 수현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다 전화 받았어요? 지금 일하다가. 아, 일하다가. 일하다가 네, 2층으로 뛰어와서 받고 있어요. 우와. 오. 아, 그러니까 그 김장을 그렇게 봉사를 하면 본인들 것도 좀 줍니까? 아, 조금씩. 아, 조금씩. 네. 맛있었겠다. 아, 정말. 네. 오늘 김장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네, 그러네. 네. 얼마큼 했지 뭐. 그럼, 그럼. 이게 좋은 일을 하고 그러시는 분들은 마음이 예뻐갖고 얼굴도 그렇죠. 예쁘실 거야. 그죠? 미인이시죠? 얼굴 이뻐요. 얼굴 이쁘시대요. 천사가 말도 잘하고. 얼굴 이쁜데 머리가 좀. 아, 뭐야. 자, 선물 주세요, F4. 선물 주세요. 아, 네. 전화 안 끊어주시고 노래 끝까지 들어주시라고 저희가 선물을 네. 드릴 건데요.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오셔서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계속 컬투쇼 많이 들어주시고 문자도 보내주시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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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하루 되세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나이스. 방청인 문자 왔는데요, 랄라 씨. 네. 네, 1264님. 저도 어제 김장 200 포기하고 허리 뽀샤지게 아픈데 F4 멋진 인생 노래 들으니 통증이 싹 사라졌어요. 감사합니다. 통증이 사라졌대. 누구세요? 1264님. 아. 와, 200 포기. 어, 고생 많으셨어요. 아, 고생하셨... 진짜 많아요. 대가족인가 보다. 이렇게 많이 하신 거 보니까. 대가족. 김장 철이긴 한데 너무 힘들어요. 네. 저희 집은 30포기, 40포기 해도 너무 힘든데. 힘들죠. 그러니까. 네. 안 해본 사람은 진짜 몰라요. 김장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다 도와드리러 갔는데 할머니를 정말 힘듭니다. 그냥 양념만 넣는 것도 힘들던데. 네. 그냥 사갖고 넣어도. 보쌈 생각에 갑자기. 이게처럼 계속 들치고 넣고 들치고 넣고. 배추 입이 너무 많아. 하나가. 그러니까 머리카락 하나하나당 넣어줘야 돼 그거를. 아, 머리카락이라고. 비야 맛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구워주면 또 보쌈이랑 먹고 싶다. 아. F4가 이분께 선물 하나 주시죠. 뽑아드리겠습니다. 준현 형이 한번 200 포기를 하신. 이런 거 준현 형이 잘 뽑습니다. 그래. 진짜? 네 정말. 준현 형 금손. 생각 없이 금손, 잘 뽑아요. 금손. 자 하나 하나 뽑아주세요. 과연 자 뭔가요? 과연 같이 봐. 왜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형 금손이잖아 빨대야 빨대 언제 어디서나 빨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요. 드실 수 있는 빨대 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이 뭐 카페 가서 빨대 안 받아볼 또 좋죠 뭐 포장하지 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F4도 성공하고요. 자 광고 일단 듣고 올게요. Here we go.
자, 광고 듣고 왔고요. 불타는 F4 새로운 음원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이제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시간이 진짜 빨리 갔어요. 네. 빠르죠. 우선 처음 이렇게 컬투쇼에 나와봤는데 너무너무 네. 유쾌한 분위기 너무너무 좋았고요. 네.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은 즐거운 시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른 분 또 한 분 더 인사하실 분 있어요? 이렇게 급박한 라디오 정말 첫 경험. 급박한 라디오가 뭐예요? 네, 정말 떨리는 라디오. 이렇게 야 정말 제가 이렇게 떨면서 전화를 하는 라디오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귀여우세요. 정말 새로운 경험 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네. 오늘 팬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뭐 새 앨범 음원도 대박 나시고 남은 공연도 잘 무사히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텐션 남매 고생했어요. 랄라 수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같이 인사 나눌게요. 불타는 F4의 나이스맨 한 번 더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